데뷔 첫해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거머쥔 김진서 선수. 김연아처럼 남자 피겨의 새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숙 기자입니다. 3회전 연속 점프에 트리플 악셀까지 거침없이 성공합니다. 감성 넘치는 표정 연기까지. 김진서의 스케이팅에는 폭발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김진서는 이번 시즌 남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기준 기록을 넘으면서 세계선수권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피겨를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24등 안에 들고 아니면 더 좋은 성과를 내서 올림픽 티켓을 따서 소치올림픽에 당당히 한국 대표로 나가고 싶어요. 참 놀라운 일이고 그 짧은 시간을 탔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김진서는 고막이 찢어져도 훈련장에 나왔던 지독한 연습벌레. 4회전 점프를 목표로 고강도 체력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종합선수권에서 본 우상 김연아의 연기도 김진서를 채찍질합니다. 모든 분들이 감동과 전율과 스릴감을 느끼실 수 있게끔 자신에게 피겨가 희망이라는 김진서. 이제는 김진서의 성장이 남자 피겨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